얘들아 안녕. 나는 고등학생 소윤이라고 해. 오늘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옷까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입고 그루프도 말고 안경도 이렇게 쓰고 왔거든? 그래서 오늘은 반말 모드로 학생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 내가 반말 모드를 한 지 지금 꽤나 오래돼가지고 약간 어색하거든, 반말을 하기가. 그치만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졸업한 지 이제 9년이 지났어. 내가 28살이니까 진짜 나 너무 늙었구나. 요즘 학생들이 너무 예쁘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그런 학생들을 딱 봤을 때 첫눈에 반할 것 같은 분위기 여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리고 내가 지금 어제 병원에 가가지고 B형 독감 판정을 받았거든. 내가 코맹맹이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듣기 좀 싫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중간중간 코를 찔룩찔룩 거릴 수도 있어서 최대한 내가 편집하기 편하게 찔룩찔룩 거려보도록 할게. 렌즈는 내가 지금 끼고 온 상태거든. 아이즘 허금은 원데이 그레이. 요게 렌즈가 딱 진짜 직경이 너무 크지 않고 딱 적당하게 내 눈동자 크기랑 잘 맞아 보이면서 또 이제 컬러감이 이게 되게 예쁘거든? 그레이 컬러라고는 하는데 그레이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브라운 같지도 않고 그냥 약간 애쉬 브라운 느낌? 그래서 딱 오묘한 느낌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직경이 조금 작은 편인데 이렇게 눈동자 테두리를 조금 또렷하게 감싸주는 타입이어가지고 눈이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렌즈.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볼에 붙여주고 있는 거는 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패드거든? 근데 요거는 진짜 엄청 얇아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붙인 지 꽤 돼서 이게 수분감이 엄청 많아서 처음에 붙이면 진짜 붙인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엄청 얇아. 봐봐, 이게 새로 붙이는 거. 보이지? 수분감 많은 거. 내가 열감이 많다 싶은 부위에 딱 붙여놔줬다가 이렇게 조금 색깔이 좀 하얘지면은 이게 피부 속에 수분이 흡수가 다 됐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난 대충 이럴 때쯤에 이렇게 떼주고 있어. 열감으로 인해서 메이크업이 안 먹을 고를 때 딱 붙여놔주면 속까지 수분이 채워지면서 열감을 조금 낮춰줘.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진짜 잘 먹거든? 그러면은 진짜 엄청 얇지.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야. 일단 눈썹 정리해줘야 되지. 알지 얘들아? 훈녀가 되려면 타고난 눈썹이 예뻐 보여야 된다는 거? 이렇게 눈썹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흡수를 시켜줄게. 어쨌든 오늘은 전학 갔는데 전학생이 너무 예쁘다고 소문이 바로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을 갔는데 허!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약간 만인의 첫사랑이 되는? 근데 얘가 막 화장이 진한 것 같지도 않고 피부도 되게 맑고 투명하고 되게 청순한 느낌인 거지. 요즘에 이제 학생 메이크업은 엄청 진하게 하더라고. 그런 메이크업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오히려 뭔가 너무 청순해 보이고 너무 예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도 기초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 친구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도 진짜 기초가 너무 중요하거든? 왜냐면 나 때는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면 막 기초 대충 다 건너뛰고 피부 바로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그냥 자고 약간 이러니까 메이크업도 제대로 지우는 법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피부 장벽도 되게 많이 무너지고 피부를 좋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나이대에서 피부를 다 망가뜨렸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진짜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학생 메이크업을 할 때도 기초를 되게 중요하게 하라는 거. 근데 나는 또 이제 우리 소중이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학생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거는 진짜 수분밖에 없어. 사실 트러블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트러블이 학생 때 나는 원인도 수분이 부족해서 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수분 위주로 먼저 챙겨줘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트러블 제품을 챙겨주는 거를 나는 추천을 완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소개해줄 제품들도 올영에서 구매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딱 검색했을 때 합리적이다 싶은 가격대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먼저 발라줄 거는 요거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앰플. 이거 진짜 가격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야.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딱 일주일간이긴 하지만 얘가 50ml거든? 요거를 더블 기획으로 24,3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 50ml에 12,000원대면 진짜 너무너무 싼 거고 요게 24,300원인 거야. 근데 이게 원래 보니까 단품 가격이 28,000원이더라고? 근데 단품보다 싼 가격에 두 개를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고 일단 가격을 떠나서 제품력도 진짜 괜찮거든. 일단 요 라운드랩이 수분 라인으로 되게 유명하긴 하잖아? 그 수분 패드도 유명하고 이제 수분 선크림으로도 진짜 유명하거든? 그래서 나도 사실 앰플 쓰기 전에는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토너를 실제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어. 근데 요 앰플을 내가 딱 테스트를
딱 받아서 써봤는데 완전 자극 없고 완전 흡수도 빠른데 진짜 속에 수분이 너무 빠르게 채워져서 우리 소중이들한테 추천해주기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 앰플도 이 본품인 채로 바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샘플 단계에서부터 써봤거든. 여기 보이지?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를 받았을 때는 그래 한번 써보자 라는 마음에서 이제 받아서 써보기 시작했는데 써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 샘플을 다 비울 정도로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요거는 진짜 추천해줘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바로 가지고 온 그런 제품이야. 바로 거두절미하고 이제 여기 피부에다가 올려가지고 얼마나 진짜 좋은지 보여줄게. 이게 일단 내가 느꼈을 때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장점은 흡수력인데 진짜 이게 거의 이렇게 바르자마자 지금 흡수가 바로 되고 있거든? 7초 안에 흡수가 되는 것 같아.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잠은 더 자고 싶고 근데 또 기초는 또 충실히 해야 되잖아.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앰플이야. 물처럼 엄청나게 흐르는 제형인데 바르자마자 흡수가 완전 이렇게 바로 되면서 이 속광 나는 거 보이지? 이게 진짜 손으로 약간 두드려서 흡수시킬 필요가 없이 정말 흡수가 너무너무 빠르거든? 그리고 엄청 가벼워. 내가 써봤던 수분 앰플 중에 제일 가벼운 것 같아. 내가 막 기초 바르는 스킬 같은 게 없다 하는 사람들도 바르기 너무 좋고 또 나는 이게 흡수가 진짜 빨라서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거든? 얘가 바르는 족족 흡수가 돼서 조금 더 수분감을 느낄 수가 있어. 그게 진짜 큰 장점이야. 진짜 속까지 촉촉해져서 메이크업도 너무 잘 먹어. 우리가 막 세수를 하고 나오면 물이 내 피부에 딱 이렇게 닿으면서 순간 내 피부가 되게 뽀얘 보이잖아. 근데 약간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되게 뽀얘 보이거든? 맑고 투명하고 막 수분감으로 채워진 그런 투명한 느낌으로 딱 표현이 돼. 마무리감은 끈적임 전혀 없는 산뜻한 수분감?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이 산뜻하고 나는 잔여감이 진짜 1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앰플 딱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수분 앰플도 수분 특허 아쿠아실이랑 무려 10종 히알루론산이 또 함유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속건조 있는 사람들도 믿고 바를 수 있는 그런 앰플. 이거 봐봐, 딱 보이지?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단계니까 꼭 빼먹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한번 따라서 발라보는 거를 추천할게. 그리고 이 앰플이 특히나 더 믿을만한 게 임상을 진짜 짱짱하게 받았거든? 이게 72시간 수분 지속력 임상에 피부 층별 속보습 개선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속건조가 고민인 친구들한테도 완전 강추할게 진짜. 그리고 이제 크림은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구호 크림 이거 발라줄 건데 이것도 완전 찐템. 앰플로 좀 수분을 겹겹이 이렇게 속까지 다 채워놨잖아. 근데 또 내가 학생 때는 트러블도 되게 많이 나긴 했었거든? 트러블 위주의 제품만 쓰면 조금 알코올 성분이나 이런 게 피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카 카밍 구호 크림 이걸로 가볍게 보습막만 씌워주면서 피부 진정해주는 용도로 그렇게 한번 가볍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미 수분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수분크림까지는 안 발라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크림만 딱 바르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웰라쥬 시카 크림도 굉장히 고순도의 시카가 함유된 그런 시카 크림인데 이 마무리감이 얘도 좀 산뜻한 편이거든? 과한 유분기나 과한 수분감이 없어서 학생들이 발랐을 때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크림. 크림까지 딱 발라줬으면 살짝 이제 물티슈 같은 걸로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조금 닦아내줄게. 유분기는 없지만 이제 눈썹에 약간 기초가 조금 남아있으면 눈썹 그릴 때 눈썹이 밀리고 잘 안 그려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물티슈 같은 걸로 살짝 그냥 눈썹 정도만 이렇게 닦아내주고 그리고 약간 베이스가 낄 것 같은 이런 데를 가볍게 그냥 이렇게 닦아줄게. 그리고 오늘은 약간 피부 메이크업을 조금 가볍게 해줄 건데 파데풀이 하는 것처럼 톤업 크림이랑 컨실러랑 파우더까지만 써줄 거야. 그렇게 해서 쿠션 단계만 딱 빼도 메이크업이 진짜 훨씬 더 가벼워 보이거든?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이거 3호 코렉트 베이지거든? 우리 학생 소중이들 중에서 컨실러를 사고 싶은데 뭘 사야지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3호 코렉트 베이지 사면은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거든?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괜찮더라고? 근데 심지어 더샘이 또 컨실러를 잘하잖아. 이 붉은 컬러로 다크서클 가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으로 내 얼굴에 붉은기 가려주고 그 다음에 이 베이지빛으로는 큰 잡티? 그런 것들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세 개만 딱 있어도 충분히 잘 쓸 거거든. 그래서 막 6구짜리, 9구짜리 막 이런 거를 굳이 아직까지는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연어빛 묻혀가지고 덜어서 다크서클에 한번 가볍게 올려주고 와 진짜 아팠더니 다크가 갑자기 너무 생겼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밑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퍼트려주면서 이 경계를 좀 펴주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야. 이 애교살 위에는 안 넘어가게. 요런 잡티들이 기본적으로 가려져야 뭘 해도 내 피부가 좀 예뻐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기초 다음으로. 손으로 살짝 이렇게 두드리면서 밀착을 이렇게 시켜줘. 그러면 이게 쓸데없는 게 내 손바닥에서 걷어지거든? 그러면서 밀착을 이렇게 촥 이렇게 시켜주면 엄청 감쪽 같지 않아? 내 피부 같지 않아 지금? 또 내가 이렇게 눈 뒤쪽에 약간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착색이 있거든? 그런 것도 이제 요 연어빛으로 딱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양 조절을 손등에서 진짜 많이 해주고 진짜 소량으로만 해줘야 돼. 왜냐면 이 눈 쪽이 피부가 되게 얇잖아. 두꺼운 베이스로 올리면 무조건 뭉쳐. 그래서 요렇게 진짜 소량으로 펴 발라줘야 감쪽같이 커버가 돼. 진짜 감쪽같지? 이쪽 착색이 진짜 심한데 이쪽은 딱 커버됐어. 그래서 여기도 다 그냥 남은 양으로만. 참고로 이거 브러쉬는 루나 브러쉬인데 내가 루나 컨실러 사면서 기획 세트로 받았던 거거든? 근데 요게 너무 좋아. 컨실러 브러쉬랑 쉐딩 브러쉬 듀얼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특이한데? 내가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어. 브러쉬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어쨌든 요런 컨실러 브러쉬는 그냥 필리밀리에도 많고 피카소에도 많고 정말 가성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굳이 나랑 똑같은 거 사지 말고 집에 있는 걸로 그냥 하는 거. 나 그걸 추천할게. 다크다크한 것들을 커버를 해줬으면 요 초록색을 묻혀가지고 얼굴에 약간 붉은기들을 좀 커버를 해줄 건데 이것도 손등에서 양 조절을 잘해서 조금 양이 적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커버해주고 이 위에다가 베이스를 깔아줄 거잖아. 근데 이게 밀착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베이스를 깔아주면 이게 다 옆으로 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커버해준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만 발라주고 손으로 해줘도 붉은기가 지금 계속 커버가 되고 있어.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지금 그리고 또 하필이면 월경이 터지기 직전이어가지고 지금 여기 트러블이 엄청 크게 났어. 그래서 너무 이게 보기 싫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막 온몸에서 티를 막 내고 있어 막. 그치만 나는 프로니까. 남은 양으로 이마 부분도. 이게 컨실러 작업이 생각보다 많지? 사실은 뭐 베이스 필요 없고 컨실러로만도 요즘엔 다 끝내기도 하니까 컨실러가 너무 중요해. 컨실러 하는 것도 피부 베이스가 일단은 촉촉해야지만 이 컨실러가 안 뜨고 이렇게 밀착이 잘 되거든? 근데 지금 진짜 가까이에서 봐도 밀착이 진짜 너무 잘 돼. 뜨는 거 1도 없이 지금 보이지? 피부. 대박이지 진짜. 이렇게 해주고 내가 지금 대망의 이 코 밑에를 남겨뒀는데 내가 코를 너무 풀어서 지금 코가 막 털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붉은기가 제일 심한 부분이잖아. 제일 심하다고 해서 두껍게 얹지 말고 여기도 똑같이 소량으로. 아, 요 밑에 코 밑에 여드름을 좀 짜야 되는데 짜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지금 못 건드리는 중. 요 베이지빛 묻혀가지고 이제 요런 미처 못 가린 부분들을 이렇게 톡톡 올려서 커버를 해줄게. 살짝만 커버가 돼도 괜찮아. 왜냐면 이따가 우리는 또 베이스를 얹을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넘버즈인 도자기 결 파데 스킵 톤업 베이지 요거. 요거 내가 진짜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마다 거의 계속 쓰는 톤업 베이스거든? 근데 얘가 다른 톤업 베이스랑 다르게 약간 톤 자체가 내 피부 톤한테 딱 맞는 요런 베이지 빛이야. 그래서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아서 진짜 이렇게 커버가 잘 되면서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 같은데 안 바른 것 같은? 얘가 그런 피부로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제 발라서 피부를 완성을 시켜볼게. 손으로 발라도 잘 발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조금 밀착을 더 잘 되게 하려면 이런 스펀지 써주면 더 잘 되거든? 그러면 이게 내 결 자체는 되게 예쁘게 좀 유지를 시켜주면서 약간 이런 커버가 되니까 진짜 파데프리로 딱이야. 그리고 이게 또 선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 이게 SPF 50에다가 PA++++. 그러니까 이게 유지도 되게 잘 되고 자외선 차단 지수도 그래도 높은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나갈 때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되잖아. 근데 선크림 바르기 귀찮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완전 강추. 나는 이거 바를 때는 막 엄청 이렇게 공들이지는 않고 그냥 막 문대고 막 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조금 공들여주면 결과물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어때? 진짜 바른 부분이 너무 깨끗해졌어. 여기 또 커버한 부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베이스는 끝났고 파우더는 내가 요거를 갖고 왔어. 컬러그램 무결창조 블러 팩트. 이게 진짜 평점도 너무 좋은데 일단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 이거 파워퍼프걸이랑 콜라보했을 때 바로 샀는데 내가 이제 지금 써보는 거는 지금 처음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평점도 좋고 모공을 엄청 잘 메워줄 것 같아.
같은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내가 바로 사왔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안에 거울도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가지고 다니면서 두드리기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여기 안에 보면은 이게 컬러가 약간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요거 샀어. 약간 라벤더. 진짜 뽀송뽀송해서 이 모공이나 요철 같은 것들을 꽉 눌러주는데 또 컬러감이 살짝 라벤더빛이 돌잖아. 그래서 약간 원래 하양 인간처럼 보일 수 있는? 어차피 죽여야 될 요 팔자 부분에다가 한번 살짝 눌러볼게. 이렇게. 근데 엄청 뽀송해 보인다. 그리고 얘가 진짜 확실히 컬러감이 라벤더 빛이 돌다 보니까 딱 보색 대비가 되면서 피부가 되게 하얘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걸로 좀 뽀송하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두드려줄게. 이렇게. 완전 뽀송해졌는데?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르진 않겠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이런 팩트가 진짜 필수였거든? 왜냐면 교복을 입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면 진짜 기름기가 안 올라오는 사람도 올라와. 그래서 꼭 진짜 이런 팩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눌러줘야 돼. 기름기들을 전체적으로 눌러서 요철 같은 것들을 조금 눌러주고 광들을 좀 이렇게 죽여주고 그러면서 살짝 화사한 느낌 도 같이 줄게. 이렇게 이렇게 엄청 뽀송해졌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썹 그려주기 전에 쉐이딩 먼저 해줄 건데 쉐이딩은 완전 국민 쉐딩이 돼버린 에뛰드 그림자 쉐딩. 여기 나는 오늘 베이지빛 위주의 컬러감을 쓸 거라서 오늘 1호 재창조 컬러 갖고 왔거든? 이게 살짝 좀 노란빛이 도는 쉐딩이라 약간 오늘 톤이랑 잘 어우러질 것 같아. 일단은 코 쉐딩 먼저 해주고 여기 연한 컬러로 먼저 넓게 윤곽을 잡아주고 그리고 얘가 막 발색이 엄청 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뭔가 잘 되긴 하는데 막 얹자마자 바로 확 올라오는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 진짜 내 그림자처럼 쉐이딩이 되는 느낌이어서 나는 쉐이딩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한테도 완전 강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듯 안한듯 그런 느낌 내기에도 완전 좋은 것 같아. 특히나 이 연한 컬러 하면은 이 정도밖에 티가 안 나거든? 그리고 이 진한 거 묻혀서 이 코끝에 잡아줘야 될 부분에 잡고 이 부분 잡고 자연스러운 그림자처럼 옆으로 좀 이렇게 고랑을 좀 이렇게 파주고 내 턱도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내 얼굴 쪽을 쳐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턱선을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턱선을 쳐주면서 안으로 들어와줘야 좀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지면서 내 얼굴에 좀 이렇게 면적이 작아 보이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안쪽부터 이렇게 쳐주면 안쪽에 찍히면서 경계가 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 턱부터, 턱선부터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 여기랑 여기랑 좀 차이가 나지? 와 근데 나 괜히 이게 얼굴 부은 게 아니네. 내가 지금 턱도 부었어. 다들 독감 주사를 꼭 맞아.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독감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독감 주사를 맞으면서 독감 보험을 들면 한 몇 년 안에 독감이 걸리면 이게 돈을 약간 환급해주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보험이. 근데 그게 한 달에 얼마 안 내.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도 안 내는 것 같아. 근데 독감 걸리면 100만 원을 준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난 근데 독감이 안 걸려봐서 막 이랬는데 내가 독감 걸린 거 양성 받자마자 아 나도 그런 거나 해놓을 걸 진짜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바로 눈썹으로 넘어와 줄 건데 눈썹은 클리오 샤프소 심플 브로우 펜슬 3호 뉴트럴 브라운 이거 써줄게. 근데 또 내가 클리오 브로우를 워낙 잘 썼기도 했고 이 브로우도 좀 약간 우리 학생들이 딱 썼을 때 되게 그리기도 쉽게 돼 있는 모양이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 청순청순한 느낌을 내려면 이런 컬러로 딱 그려줘야 되거든? 내 눈썹 모양에 맞게만 일단 이렇게 한번 채워주고 넓은 면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눈썹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그려줄게.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자꾸 빗어줘야 눈썹이 좀 자연스럽게 되거든? 그리고 오늘은 나는 아이라인을 안 그릴 거야. 그래가지고 눈썹을 막 그렇게 길게 그리지는 않을 거야. 그냥 딱 내 눈썹 모양에서 자연스럽게 끝나는 길이로? 오! 눈썹 너무 잘 그렸는데? 너무 내 눈썹 같지 않아? 너무 예쁜데? 그리고 약간 눈썹을 그릴 때 조금 꿀팁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내가 대충 좀 채워준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자꾸 빗어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브로우를 좀 이렇게 짧지 않고 좀 이렇게 길게 빼주고 그려주는 거? 이게 왜냐면 짧게 빼주고 그려주면은 꽉꽉 누르면서 그리게 돼. 그래가지고 조금 진해질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좀 길게 빼주고 그려주면은 살살 힘을 빼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릴 수 있어. 눈썹
눈썹 없이 산 지 28년 차 눈썹 고수가 알려주는 꿀팁. 와, 눈썹 너무 잘 그렸는데 오늘? 이렇게 해주고 이 브로우로 애교살까지 한번 그리고 갈게. 애교살도 없으면 안 되잖아. 애교살도 내가 항상 하는 것처럼 내 눈에서 바로 눈 길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줄 부분까지 이렇게 길게 그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섀도우 해주면 또 다르거든, 느낌이? 그리고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 막 진짜 이렇게 화장품을 다양하게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브로우로 아이라인이랑 애교살이랑 진짜 섀도우까지 다 끝냈어. 나도 지금 약간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요즘에 친구들은 또 퀄리티가 워낙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브로우까지만 해줄게. 그리고 이제 팔레트는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8호 페리가 말아주는 뉴트럴 아니면 안 돼. 요게 컬러가 좀 구성이 되게 다양하고 가격도 괜찮고 발색도 괜찮고 그리고 이 팔레트 하나로 약간 모든 거를 다 끝낼 수 있는 느낌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학교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이 톤 자체가 되게 예쁘기 때문에 좀 평소에도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 여기에 있는 요 맨 첫 번째 컬러, 얘가 컬러가 되게 연한데 살짝 음영감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메이크업을 막 그렇게 진하게 한 것 같지 않은데도 충분히 분위기가 살 거든? 그래서 이렇게 넓고 약간 팔랑팔랑한 브러쉬로 길게 이렇게 딱 지나가주는 거야.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영역이 좁은 이런 총알 브러쉬 이런 거를 똑같이 묻혀가지고 눈 밑에도 한번 지나가줄게. 이게 정말 예쁜 베이지 컬러다. 하나만 깔아도 진짜 예쁘네. 약간 눈을 좀 밝혀주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딱 주고 그 다음에는 요 옆에 있지, 요거. 요거 두 개를 좀 섞을게. 눈의 쌍꺼풀 영역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주면 약간 진해 보이진 않지만 조금 쌍꺼풀 음영이 잡힌 느낌? 또 똑같이 묻혀가지고 눈 뒷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너무 진하면 또 안 예쁘잖아? 학생 메이크업은?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청초할수록 좀 예쁜 것 같아. 내가 유튜브를 또 이렇게 보다가 나한테 가끔 학생 메이크업이 뜬단 말이야. 근데 내가 딱 클릭하게 되는 학생 메이크업이 딱 이런 무드에 엄청 청초한 느낌의 학생 메이크업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학생 메이크업 보면서 나도 학생 때 좀 저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도 하고 너무 청초한 그 분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보게 돼. 요거 묻혀가지고 눈 앞머리 부분에 이렇게 칠해줄게. 이렇게 해줬으면은 살짝 이제 눈이 좀 밝아지긴 했지만 조금 부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같은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요 맨 끝에 있는 요 컬러 요거를 묻혀서 요 점막부터 쌍꺼풀 사이까지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줄게. 여기 진짜 이걸로 음영을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뒷부분 언더까지 이렇게 블렌딩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음영을 살짝만 살려줬으면 이런 아주 좁은 브러쉬 있지, 요거. 요 브러쉬를 요 맨 끝에 있는 요 컬러를 묻혀가지고 요걸로 이제 아이라인 역할을 해줄 거거든? 근데 살짝 점막을 너무 많이 채우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꼬리 먼저 해주고 마스카라를 해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내 포인트는 오늘 눈에 약간 그림자 진 느낌으로만 끝내주고 싶기 때문에 요런 삼각 형 빈 부분 같은 느낌으로 좀 채워주고 끝에가 좀 얇게 이렇게 빠져야 돼. 이렇게 어때? 그러면 이제 앞부분이 되게 허전해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따 마스카라 하고 좀 채워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딱 거울을 보면은 눈을 딱 이렇게 개슴츠레 떴을 때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칠해주고 뜨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양쪽 보면서 빈 부분이 없는 친구들은 안 그려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섀도우로만으로도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커진 느낌을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컬러 있지? 요 컬러. 요 컬러 묻혀서 눈 밑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채워주면은 그림자가 좀 생기면서 진해 보이지는 않지만 또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눈동자 끝나는 부분까지만 채워주고 이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흩날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되게 차이 많이 난다? 약간 속눈썹이 되게 촘촘한 애들 보면은 요런 느낌이 되게 예쁘잖아. 딱 눈이 잡혀있는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딱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흩날려주기. 마스카라를 이제 해줄 건데 마스카라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티가 많이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블랙 영양제를 발라줄 거거든? 요거는 내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긴 한데 아무리 시중에 찾아봐도 내가 제작한 것만큼 좀 좋은 그런 블랙 마스카라가 없어서 요거를 써줄 거야. 이게 영양제이기 때문에 마스카라보다는 훨씬 내 눈썹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렇게 마스카라를 바른 것 같은 진한 느낌도 없어. 근데 또 또렷해져. 요 블랙 마스카라 영양제를 바르고 일단 나의 꿀팁 있다면 이렇게만 발라도 좀 또렷해지기는 하거든?
이게 아무래도 영양제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면 살짝 좀 이렇게 속눈썹이 좀 처져. 그래서 뷰러를 하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내 눈썹에 발라놓고 픽싱이 좀 되면은 뷰러를 해주고 한 번 더 바르면 진짜 고정력이 너무 오래 가거든? 그리고 나는 평소에 속눈썹 영양제 바르기 귀찮다 하는 친구들도 영양제 바르지 말고 그냥 낮에 마스카라 대신에 그냥 얘만 발라. 그러면 속눈썹이 길어지면서 또 이게 화장한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또 나니까 엄청 금방까지는 아니지만 또 시중에 있는 좀 쫀득한 제형의 그런 영양제보다는 빨리 픽싱이 되게끔 만들긴 했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픽싱이 되면은 뷰러를 한번 이렇게 찝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살짝만 찝어줘도 내 속눈썹이 딱 올라오지. 이렇게 뷰러를 한번 해주면 이게 확 존재감이 올라왔잖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거를 딱 얹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가거든.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발라주면은 약간 찐득하게 좀 늘어나가지고 제형 자체가 좀 섬유질 올린 것처럼 좀 롱래쉬 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 이렇게 이제 발라주고 그러면 이제 속눈썹이 약간 이렇게 딱 존재감이 딱 보이잖아. 그렇게 해주고 이제 애교살은 요거 페리페라 슈가 트윙클 듀오 아이스틱 7호 핑클이 있는 요거 써줄게. 여기 뒤에 있는 컨실러로 한번 애교살 그려줄 영역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또 엄청 크리미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좀 초보자들이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너무 베이지 핏만 있으면 조금 칙칙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약간 핑크 컬러로 가지고 왔어. 그리고 요게 컬러가 엄청 은은한 핑크톤이거든? 쉬머한 느낌에? 살짝 반짝이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줄게. 눈 앞머리도 해주고 그리고 눈 위에도 살짝 쌍꺼풀 윗부분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트여 보이게 이 부분에만 이제 약간 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좀 비어 보이는 부분들을 좀 채워줄 거거든? 아까 썼던 요 넓적한 브러쉬 있지? 요거를 제일 진한 컬러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밑에다 두고 요 빈 부분을 그냥 콕콕 찍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문지르지도 말고 요렇게 그냥 속눈썹 빈 부분을 콕콕 찍으면 돼. 이게 속눈썹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조금 더 잘 된단 말이야. 왜냐면 뷰러를 하고 속눈썹이 좀 들려있는 상태니까 좀 빈 부분이 더 이렇게 내 눈에 잘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해주면 이 점막도 완전 채워졌어.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블러셔는 이 페리페라 맑게 물든 커스텀 치크 3호 무드 충전 로즈. 이거 이번에 나온 건데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조금 진짜 물든 듯한 톤이어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왔는데 그라데이션 되듯이 좀 섞여 있거든? 골고루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여기 내 볼 쪽 여기 딱 얹어줄게. 그리고 약간 로즈빛이어서 엄청 은은해서 예쁘네. 너무 진하지도 않고 이렇게 앞볼 위주로 이렇게 칠해줄게. 예쁜디? 콧등에도 살짝 해주고 블러셔까지 해줬으면 이제 입술만 해주면 끝이거든? 입술은 살짝 이제 음영감을 주고 나서 입술을 해줘야 되잖아. 립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오래가는 그런 립 조합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이 팔레트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이런 음영 컬러 있지? 이것들을 좀 섞어서 입술 외곽에 그림자를 좀 줄게. 약간 쉐딩 스틱 같은 거를 사면 너무 좋겠지만 또 쉐딩 스틱을 굳이 안 사도 되기는 하거든? 이런 컬러가 있으면? 그럼 이렇게 하면 음영이 바로 살잖아. 꼬리도 이렇게 해주면 입술이 조금 도톰해지거든? 이제 진짜 착색이 대박인 립을 써줄 거야. 3CE의 타투 립 틴트 요 컬러는 쿨레스트 컬러거든? 근데 얘를 일단은 한번 발라주고 얘는 근데 오버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내 입술에 맞춰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옛날 학생 메이크업 같은데? 손으로 근데 이게 손으로 해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입술 영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 왜냐면 얘가 착색이 그대로 돼서 조심해야 돼. 지금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 해줬는데 벌써 여기 착색됐어. 대박이지? 이거 안 지워져. 이렇게 해주고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티슈로 닦으면 이게 착색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이제 이 위에다가 립을 발라주면 진짜 지속력이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일단 나는 지금 배터리가 마치 없어가지고 살짝 배터리 충전해주는 동안에 한 5분 정도 기다려주고 올게. 입술을 닦아볼게. 아, 안 지워져 진짜. 이거를 다 벗겨내도 약간 타투 립을 한 것처럼 진짜 착색이 대박이야 이게. 최대한 문질문질해서 얘를 다 닦아내도 이게 어느 정도는 남아있단 말이지? 아까보다 이걸 다 지워내도 약간 이런 핑키핑키한 느낌이 조금 남아있잖아. 이 상태에서 이제 립을 바로 얹어줄 건데 립밤 라인 중에서 컬러가 진짜 예쁜 립밤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이 중에 뭐 바를까? 누즈 컬러 케어 립밤 5호 모브 무브. 얘는 약간 엄청 투명한 느낌의 립밤인데 이 딱 발랐을 때 투명한 이 느낌이 너무 예뻐.
근데 대신에 착색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느낌? 아 근데 너무 투명한가? 약간 지금 조금 허전한 느낌이라서 그냥 요거 위에 얹어줄게. 에뛰드 진저슈가 멜팅밤 1호 피그 베이지. 이게 컬러가 약간 베이지 빛이긴 한데 조금 붉은 빛이 또 나가지고 엄청 웜하지는 않거든? 그리고 얘가 발색이 더 잘 돼.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에뛰드 립이 톤 안 타는 립일 것 같고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라서 지속력도 조금 얘가 더 오래가는 것 같아. 립 발라주면 끝! 얼른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할게. 짠 얘들아 이렇게 머리 스타일까지 하고 왔고 약간 내 생각에는 여기서 약간 헤드색까지 딱 써주면 진짜 딱 그 MZ 그 잡채 학생 메이크업이긴 할 것 같거든?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원래 처음에 이제 셔츠 색깔이 흰색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상반신만 봤을 때 너무 학생 안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갈아입고 와줬고 이렇게 앞머리 시스루로 이렇게 내줬어. 그러면 나는 이만 이제 쉬러 가보도록 할게. 안녕!